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다낭 후이안 편에 이어 세부 자유여행 완전 정복해드릴게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예요. ESFJ다 보니까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요. 우리 뿐이들이 여행까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습득한 거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보홀을 먼저 2주간 가고 세부를 열흘간 갔습니다. 보홀이 후이안같이 아기자기한 시골이라면 세부는 도시예요. 오늘은 많이들 가시는 세부 자유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숙소 예약. 예전엔 제가 아고다를 통해서 많이 예약을 했는데 가격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서 예약하는 게 훨씬 싸다는 거예요. 좋은 방도 많고요. 제가 이번에 이용한 카페는 세부 100배 즐기기라는 카페예요. 거기에 보면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후기 좋은 업체를 골랐어요. 제가 이번에 간 곳은 플랜테이션 베이였고요. 아고다엔 없는 워터 엣지룸이 거긴 있더라고요. 조식도 아고다는 조식 포함 불포함만 있는데 여기 카페에서는 뭐 하루 이틀은 조식 포함, 뭐 2-3일은 조식 불포함 이런 식으로 선택 옵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또 사기 업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크고 후기가 좋은 업체를 잘 고르셔야 해요. 비행기 예약. 비행기는 3개월 전이 가장 싸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정보예요. 성수기에는 갈수록 비싸지고 비수기에는 갈수록 싸질 확률이 높은데 그거 믿고 예약 안 했다가 비행기표 없거나 더 비싸지면 어떡해요. 저희는 6개월 전에 예약했는데 가기 전에 찾아보니까 더 싸지긴 했더라고요. 취소 수술과 더 나가서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부는 비즈니스 타지 마세요. 진짜 자리가 우등좌석이랑 똑같아요. 굉장히 작아요. 비즈니스 타실 거면 비행기 기종부터 확인하세요. 세부는 제주항공 그 비상구 좌석 굉장히 좋아요. 인천공항에서 막탄까지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막탄 공항 나오자마자 유심 파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줄이 짧은 글로브에서 했고요. 제가 티 로밍도 해보고 그 유심도 써봤는데 유심이 미세하게 좀 더 잘 터져요. 그리고 세부랑 보홀은 현지에서 유심을 사는 게 훨씬 더 잘 터져요. 세부는 새벽 도착이 많아요. 막탄 그 숙소로 바로 가기에는 1박에 30만 원이 넘는데 1박을 날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마사지 0.5박 하기에는 하루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꿀팁. 저희는 세부시티에서 1.5박을 하고 막탄으로 들어갔어요. 막탄이 쇼핑하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세부시티에는 아얄라몰, SMC 사이드몰 같이 큰 몰이 몰려있거든요. 거기서 하루 정도는 쇼핑을 하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저희는 아얄라몰이랑 연결되어 있는 세다 아얄라 호텔에서 1.5박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시를 좋아해서 그런지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메리어트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룸 컨디션도 괜찮았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좋았던 게 아얄라몰에서 쇼핑한 거를 카트를 다 밀고 직원분이 방까지 올려다 주세요. 물론 팁은 따로 좀 드렸어요. 수영장이 좀 작고 조식이 그냥 그런데 세부에서 이 정도면 맛집이에요. 그리고 호텔 내에서 풀사이드 바베큐 등 이벤트들을 정말 많이 해요. 요일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위치가 최고입니다. 세부시티의 수구보 야시장 정말 유명하죠. 세다 아얄라랑 가까워요. 걸어갈 거리는 아니고요. 한번 가봤는데 와, 전 사람 진짜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저는 비추예요. 세부시티가 홍콩 여의도처럼 신도시 느낌이라면 막탄은 우리나라 7-80년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좋은 리조트는 다 막탄에 있더라고요. 세부시티에서 막탄까지 그랩 불러서 갔고요. 40분 정도 걸려요. 톨비 포함 23,000원 정도 되고요. 세부가 3시에서 8시까지가 러시아워예요. 러시아워는 꼭 피하셔야 해요. 저희는 체크아웃하고 12시쯤 가는데 차 하나도 안 막혔어요. 세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5성급 리조트는 샹그릴라, 제이파크, 플랜테이션 베이, 시에라튼, 크림슨, 두지타니입니다. 워터파크가 있는 제이파크는 정말 우리나라 대명 리조트 같아요. 자리막기가 치열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 갔어요. 근데 아이들 있는 집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이 다 번화가인 것도 장점이고요. 샹그릴라 세부에서 정말 유명하죠. 저희도 샹그릴라를 갈까 플랜테이션 베이를 갈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샹그릴라가 좀 오래돼서 많이 낡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플랜테이션 베이도 낡았지만 그리고 샹그릴라 조식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 서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플랜테이션 베이로 갔습니다. 샹그릴라가 좋은 게 그 앞에 바다에서 스노클링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시에라툰은 신상 호텔이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데 규모 대비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요. 가성비가 떨어져서 안 갔어요. 두지타니 너무 오래됐고요. 크림스는 이번에 리모델링 했는데 주말에 하는 거품 파티가 재밌다고 합니다. 저희가 간 뷰가 예술인 90% 이상이 우리나라 뿐인 플랜테이션 베이. 일단 너무 외져요. 그랩은 안 오고요. 로비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요. 그럼 100페소를 더 추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터기 조작 택시가 좀 있어요. 호텔 앞에 나가면 시클로가 있습니다. 흥정하시고 가셔야 해요. 맛집, 마사지, 픽드랍도 많은데 플랜테이션 베이는 비용이 추가되는 곳이 많아요. 뷰는 진짜 예술이에요. 쫙 펼쳐지는 그 눈호강이 있어요.
저희는 에도홀 20으로 갔거든요. 1시에 갔잖아요. 1시에 바로 체크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나이롤 에도홀이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정말 자주 해요. 저희 4박 5일 가 있는 동안 이바가 청소하는 거예요. 염전뷰. 뷰 하나 보고 갔는데 염전뷰야 이게. 청소를 너무 자주 해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또 사람이 좀 너무 많고. 요팁 정체, 아름다운 뷰, 한가암, 수영하기 깨끗한 물. 수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SMC 사이드물 공항까지 셔틀버스도 있고요. 단점은 낡았고 너무 외지고 음식이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제가 가본 리조트 중에 조식이 제일 맛이 없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뭐 먹을만 해요. 이방만 조식을 신청한 거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조식이 1인당 2만원이 넘거든요. 식당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맛이 없고 비싸다는 평이에요. 배달을 많이 시켜 드세요. 그래푸드, 리라푸릇, H마트, 조선치킨, 떡, 김떡순. 저희는 근데 배달은 음식이 식어서 맛이 없으니까 배달시켜 먹진 않았어요. 자, 그럼 세부 맛집 추천할게요. 세부는 음식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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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니다. 레스솔트 풀리지 않으면 염장당할 수 있습니다. 막탄 맛집은 여기입니다. 캡처하시고 구글 리뷰 참고하시고 방문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강추하는 곳은 파롤라 시뷰 레스토랑. 아름다운 바닷가 쫙 그 해질녘에 그 노을과 막 음식도 너무 맛있고 가성비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정말 만족. 이 정도면 세부의 진짜 최고의 맛집인 거예요. 기대감을 많이 낮추셔야 합니다. 아, 여기는 현지인 맛집이에요. 단점은 좀 많이 외진 곳에 있어요. 시클로를 타고 가셔야 돼요. 나 지금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쯤 갑자기 예쁜 레스토랑이 나타납니다. LG가든 워크에 있는 삼겹살롱. 여기는 우리나라 분이 하시는 무한리필 삼겹살 맛집인데요. 저희가 갖다 먹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더 주세요. 김밥도 있고 잡채도 있고 뭐 부침개도 있고 계란찜도 있고 삼겹살도 직접 구워주세요. 음식에 영혼이 있어요. 맛있어요. 게다가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기분 좋게 먹고 왔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간 곳은 라부요 크레푸드입니다. 여기는 정말 평이 좋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꼭 가보려고요. 크레프로랑 레드하우스는 세븐시티에도 있어요. 참고로 아얄라몰에는 프랜차이즈 맛집 빼고는 맛집이 없어요. 게리스 그릴, 추비추비, 망이나살, 뭐 졸리비, TGI 프라이데이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빼고는 서비스 차이즈가 붙어서 그런지 가격도 비싸고 맛도 호텔비, 맛집 이런 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 마사지랑 마트는 가격이 정말 착해요. 1일 1마사지 했습니다. 한인업체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훨씬 깔끔하고 친절해요. 마사지 추천 여기입니다. 캡처하시고 구글 리뷰 꼭 참고하세요. 플라워 트리 스파. 와, 여기 정말 괜찮아요. 한인업체고요. 카톡으로 한국어로 예약하거든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플랜테이션 베이까지 픽드랍 다 해주시고 짐 맡아주시고 공항까지 드랍까지 해줍니다. 마사지 실력이 저랑 제 남편은 인생 마사지였어요. 세부에서. 물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입소문이 많이 난 곳이거든요. 마사지는 마사지 사이에서 개인차가 크니까 구글 리뷰 꼭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현지인 마사지도 추천해드려야죠. 구글 리뷰 트립 어드바이저 보고 방문한 알로하 마나. 여기는 세부시티에 있어요. 아얄라몰이랑 한 1km 정도 됐거든요. 우와. 가성비 무언. 약간 외지고 시설은 뭐 그냥 그런데 뭐 90분 하스톤이 15,000원에 팁도 없어요.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니까 네,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네이버 카페를 자주 이용합니다. 인기글만 봐도 쫙 대충 맥락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알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글이 알바 글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보세요. 그럼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세부 쇼핑리스트 솔직후기. 근데 막탄 쪽에는 우리나라 쇼핑리스트 전멸이에요. 없어요. 저는 아얄라몰 1층 메트로마트에서 샀습니다. 비트레스 헤어 에센스예요. 세부 동남아가 이 석회수 물이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수로 다시 헹구거든요. 그 세부에 있는 동안 이거를 항상 발랐어요. 근데 머릿결이 예전보다 좀 덜 상하더라고요. 이거 한 박스 사왔어요. 스펀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추억의 초코과자 맛인데 남편이 너무 많이 먹어요. 한 박스 사왔어요. 이게 칼로리가 와, 4개에 160칼로리. 코코 코코넛칩, 오울트리 바나나칩. 아, 나 이거 왜 3개만 샀지? 자, 원래 코코넛칩 바나나칩 안 좋아해서 그냥 맛만 보려고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탄 가서 다시 살려고 했는데 전멸. 없어요.
필로 초코과자도 유명한데 이거보다는 이 스폰지가 훨씬 진하고 맛있습니다. 전 이건 별로더라고요. 스카이플레이스. 저 요즘 이거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익숙한 맛이 우리나라에 파는 맛인데 가격이 정말 싸요. 바닐라 맛이 있고 초코 맛이 있는데 초코 맛은 맛이 없어요. 저는 필리핀 망고, 뭐 세부 망고가 더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 약간 시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여기 초코잎은 세븐디 망고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망고랑 초콜릿이 안 어울려요. 이건 진짜 비추. 라면은 이게 유명합니다. 갈릭 라이스. 세부에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거 만드는 조미료 같은 거예요. 이거 카페에서 보고 맛있다고 해서 세개 샀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건 미국 거예요. 제 남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우리나라 코스트코에서 팔다가 지금 안 파는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소시지예요, 소시지. 칼치즈는 우리나라 뽀또 맛. 칼로리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쇼핑리스트라고 해서 샀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SPF 100에 속은 거야, SPF 100에. PA가 플러스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돼. 광노화 PA가 플러스가 네 개여야 되거든요.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호핑 투어 대신 저희는 말라파스쿠아로 다이빙을 갔습니다. 환도상어, 화이트 샤크, 만다린 피쉬 정말 아름다워요. 다이버들은 환도상어 보러 말라파스쿠아는 꼭 한번 가볼만 합니다. 정말 귀여워요. 필리핀 여행하기 좋은 날씨는 1, 2월이 최고고요. 3, 4, 5월은 건기고요. 6월에서 12월까지는 스콜성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자유여행 필수 어플은 트리플, YR, 구글 지도, 한율 플러스, 파파고입니다. 지난 다낭 영상 참고해주세요. 물가는 솔직히 좀 많이 비싸진 건 사실이에요. 입맛에 좀 음식이 안 맞아요. 너무 짜요. 저는 사실 베트남이 훨씬 좋아요. 나트랑 다낭 이런 곳이 훨씬 좋은데 다이버다 보니까 내년 1월에 또 팔라완을 갈 예정입니다. 고래상어도 호핑 투어는 세부가 훨씬 더잘돼 있어요. 오늘 영상이 세부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뿐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엔 나트랑만 N번째 나트랑 완전 부셔드릴게요. 오늘도 꿀팁 맛집 하나네 집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